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이비 핑거가 꽃대가 올라온 지좀 됐어요. 그리고 블루 F도 꽃대가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꽃대 자르는 시기, 그리고 꽃대 자르는 이유, 꽃대 자르는 법, 꽃대 번식하기, 꽃대의 오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베이비 핑거가 꽃이 무성하게 피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블루 엘프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꽃대를 잘라주는 이유는요, 수영이 망가지고 영양을 꽃대로 다 빼앗겨요. 지금 이제 베이비 핑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대가 이렇게 무성하게 피다 보니까 이 베이비 핑거가 약간 웃자라기만 하고 통통하게 자라질 않아요. 오히려 약간 처음에 올 때보다 약간 쪼그라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 엘프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면서 약간 웃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통통하게 자라지 못하고 이제 꽃으로 다 영양이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꽃을 피어서 보면 예쁘지만 이 꽃대 때문에 잎들이 수영이 로제트가 망가져요. 그 잘라주는 시기는요. 요 블루 엘프처럼 이렇게 처음에 지금 막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해요. 요때 잘라주면 안 됩니다. 요때 잘라주면은 자르고 나면은 여기서 또 꽃대가 또 올라올 수가 있어요. 또 수영이 더 망가지겠죠? 영양이 또 잎으로 안 가고 꽃으로 가겠죠? 요때 막 이렇게 꽃망울이 생길 때 잘라주시면 안 됩니다. 예, 꽃대를 잘라주는 시기는 베이비 핑거. 꽃이 막 피기 직전이에요. 꽃이 피려고 막 봉오리가 져가지고 꽃이 막 피려고 그러기 직전이에요, 바로. 요럴 때 꽃대를 잘라주면 됩니다. 꽃을 완전히 펴서 잘라주면은 잎에 가야 할그 영양들이 이 꽃으로 다 갔기 때문에 그때 잘라주시면, 너무 이미 늦어요. 요 정도. 꽃이 바로 피기 직전. 이때 잘라주시면 됩니다. 꽃대를 자르는 법은요, 소독된 가위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꽃대를 이맨 끝으로 잘라주시면 안 돼요. 밉다고 해서 이거를 다 잘라주시면 안 되고요. 한 1, 2cm 정도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꽃대를 자름으로 인해서 여기에 세균이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잎이나 로제트에 세균이 감염될 수가 있어요. 잘라줄 때한 1, 2cm 정도 남겨놔요. 이 정도 잘라줍니다. 1cm 정도. 여기도 1cm 정도 남겨놔요. 여기도 남겨놔요. 여기도 남겨놓습니다. 여기도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여기도 그 1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제 꽃대로 번식하는 거. 마지막으로 꽃대로 번식하는 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꽃대, 잘라준 꽃대를 이 꽃대가 잎꽂이보다 번식이 더잘 된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좀 꽃대가 약하긴 한데, 좀 꽃대가 좀 두꺼운 거, 강한 걸로 하면은 더잘 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꽃대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걸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황토나 마사토 이런 거좀 섞어가지고 해놓은 흙이에요. 여기다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꽃대 잘라준 거를 심어봅니다. 심었고요. 또 심습니다. 이것도 심어봐요. 네, 이렇게 5개의 꽃대를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달 후에 뿌리가 어떻게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꽃대를 잘라주는 이유, 잘라주는 시기, 잘라주는 법, 꽃대로 번식하는 법까지 꽃대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